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본문에 의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용과 뱀이 광야의 비처로 도망가서 양육받는 해 입은 여자를 핍박하는 적그리도의 나라. 예,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는 15절 중반절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되 이 말씀은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 절 상반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상고다가 이제 시간 되어서 끝을 냈죠. 야, 그래서 지금 해를 입은 여자가 신랑 예수 맞이할 신부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예비처고 광야로 독수리의 큰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데, 거기까지 지금 뱀이 듣기 쫓아온다 그랬어요. 자, 이제 본문을 자세히, 성경은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자,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얻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야,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또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로. 야, 여기 보면 지금 땅으로 내쫓긴 큰 용. 그런데 그 용을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지금 기록이 있죠. 그런데 이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일어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용이 이제 4절에 보면은 예 시간이 가니까 그만두시고 하여튼 여자를 해를 입은 여자를 핍박하죠 용은. 그런데 쫓아가서 입에 물을 토해서 지금 해를 입은 여자를 삼켜서 죽이려고 지금 핍박하는, 그 핍박하는 자는 용이 아니고 15절에 뱀이라 그랬어. 그랬죠?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장. 용이 여자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둔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용이 아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지금 16절에는 또 누구 입에서 여자를 해를 입은 여자를 삼키려 그래요? 용이 이게 뱀이 삼킨다고도 하고 에? 강물로 입에서 나오는 물로 삼킨다고도 했지만 누가 누가 더 삼킨다 했어?
그리고 또 이 여자를 핍박은 또 누가 한다겠어요? 예. 야, 그래서 성경이 이게 문자적으로만, 에이? 알면은 이게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고, 문자적으로 알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여. 해석해서, 풀어서, 강론해서 제대로 알라고 기록해 놓은 게, 그래서 성경은 영의 말씀이 기록돼서 영의 말씀. 이 세상에 각 분야의 모든 책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로 지금, 강물로 지금 배를 입은 여자를 지금 삼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물은 뭘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서 알았습니까? 상고했습니까? 특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산저산 이굴저굴로 막 추격해온 사울을 위시하여 그 사울의 군사들을 말하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 상고했잖아요. 그럼 이 물에 대해서 지금 쭉 상고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는 여기 말씀과 지금 관계된 물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22장 15절로 몇 절까지 상고했어? 19절까지 상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한다고 우리 상고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환란시대에는 이제 종교적인 세력이 있고 그래. 음녀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이고 정치적인 세력은 그 적그리스도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걸 이유를 유시해서 지금 그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면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 두 가지로 정치와 종교를 다 그냥 한 손에 쥐고서 지금 기독교는 핍박하고 그러면서 지금 만왕이 왕으로 지나면 지상천국 건설을 다스리는 놈이 적그리스도 아니오? 그래서 그 물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란 말이오. 이해가 되나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니까 사람이오, 짐승이오, 무슨 귀신이오. 사람이오, 사람.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배후에서 주장하는 놈이 붉은 용 또는 뱀. 이해가 되나요? 자, 붉은 용은 영물입니다, 영물. 근데 그 영물인 그놈을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이게 마귀요, 사탄은 영물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붉은 용은 영물이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거는 영물이니까, 영물, 마귀, 사탄, 붉은 용. 근데 뱀은? 뱀은 영물이면서도, 이제 안 영물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초림 예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말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시자고. 23절 맞죠? 34절? 맞아, 33절이요. 자, 우리 다 짓겠습니다. 세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것만 읽을 게 아니고, 29절부터 읽어야지. 세이. 화이슬 진저 위 시간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감회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되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무거워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가 자이다. 대답이 여기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했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저 2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가 예수님이 뱀들이라 하고 복사의 새끼들이라 했잖아. 그럼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뭐 그리고 신학교 뭐 학장, 교수 이것들이 진짜 뱀이었어 그게? 그럼 그 속에 마귀 사탄이가 그들 속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애비는 뭐라 그랬더요? 그것들의 애비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니요. 오늘날에도 그러고 오늘날에도 이거. 그때 있는 일은 지금도 있고 그전에도 있고 항상 있는 거. 근데 그때도 그것들, 에? 그것들이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은 그들 속에 뭐가 지금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는 그것들이 그 속에서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들 지금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환란 시대에 예비처로 하나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부어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영의 양식을 먹은 그런 지금 성도들 믿는 교회를 예비처로 이제 가게 하신단 말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붉은 용이 와서 삼킨다고도 있고 뱀이 삼킨다고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냥 삼키는 거 입에서 물 토해가지고 물. 근데 그 물이 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배후에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붉은 용이라고도 오고 뱀이라고도 오고 마귀라고도 오고 사탕이라고는 요것들이 지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에? 짓을 한다고 말이오. 이래가지고 나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옳게 하는 거요. 이게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말은 영이요 그랬잖아. 성경 66권은 영이요. 영, 영계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영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 지금. 야,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알으시고. 그런데 이제 삼켜서 죽이지 못하도록 뭐가 도왔다 그랬어요? 땅이 도왔는데 땅이 어떻게 도왔어요? 입을 벌려가지고 용이라고도 뱀이라고도 하는 그놈의 주둥이로 지금 훅 지금 막 강물을 토해가지고 그냥 물을 토해가지고 배를 입은 여자 교인들을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강물을 홀라다 삼켰다고 말이오. 이거 아니라 그렇게 강물을 홀라다 삼킨 강물은 뭐요? 적근래 세력,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두 가지 세력들이 지금 그런데 그것들은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확 삼켜버렸다고요. 그게 사람 그것들 잡아 죽였다고 말이오. 근데 뭐가 잡아 죽여?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죽였다 지금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땅이 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오. 야, 그래서 땅에 대해서 이제 쭉 정답을 하려니까 성경에 기록된 땅들에 대해서 쭉 바로 알아야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땅은
뭐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은 성경으로 정답을 풀어서 해석을 해서, 예? 강론에서 이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땅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땅이 몇 종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온다고 공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수면이 음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첫째 날이라. 그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1절에 땅이 나오고 천지 이런 땅이요.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있는 땅. 그래서 그거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땅,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땅은 무슨 땅이요? 어떻게 알아야겠어 우리가? 천사가 달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땅 만들어 놓은 좋은 땅이야, 좋은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있는 땅은 좋은 땅이요. 개뿔도 좋지 않았다요. 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있는 땅이 좋은 땅이냐고, 안 좋은 땅 아니여. 그거는 2절에 지금 그 땅이고 좋지 않은 땅이고. 근데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1절에 만든 땅은 좋은 땅이었어, 좋은 땅. 이거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만든 거는 다 좋겠어, 나쁘겠어. 그리고 그런데 천사란 놈이 그냥 망치고, 또 에덴 동산에서 누가 망쳐서 땅도 다 버리나요?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으니까 이제 땅 저주받아가지고 그냥 망쳐놨잖아. 야, 그래서 지금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있는 땅은 처음에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천사가 타락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천사 그놈이 이제 땅도 그놈이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는 타락한 천사를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탄이가 되겠잖아, 마귀 사탄이가. 그게 마귀 사탄이 그놈이 다스리는 땅을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가만 놔둬야 되겠어. 땅도 그냥 저주받아가지고 못된 땅을 만들어서 네가 다스리라 그래야 되겠어. 그리고 천사로 있을 때는 그 에스겔서 지금 28장 아니요. 그 에덴도 얼마나 좋아요. 비파도 있고 막. 이거 아니라요. 그렇게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마귀 사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땅도 좋은 땅을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에? 좋은 땅을 구경도 왔다 갔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럼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니까는 이제 이 새끼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해가지고 이제 사탄이 되겠잖아. 붉은 영이 되게 됐다 그러고 사탄이 되겠다고 마귀가 되겠다 그러고 예쁨이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버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놈이 땅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놈한테 좋은 땅 가만히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 땅도 지어줘가지고 못된 땅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눈으로 지금 저주받기 전 천사 시대에 천사로 누시퍼가 있을 시대에 이 땅하고 이 우주하고 저주를 받아버린 다음에 땅을 위해서 이 우주는 완전히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오. 그래서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장 1절에 그런데 2절에 와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는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루시퍼가 천사가 그 부하들과 더불어서 타락을 하니까 이제 저주를 했단 말이오. 그러면서 땅도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둘째 날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으면 땅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6절에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범죄한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의 마음으로 알라 그랬단 말이요. 지난 시간에 상고했잖아요. 예수님만 빼놓고 예수님은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를 않았어.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를 유시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지금 혼돈하고 공하고 사람 몸은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지금 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태어나잖아. 그런 우리 인간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땅 마냥 이게 좋지 못한 땅으로 태어난다고. 그것은 곧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이야. 마귀 새끼로 태어나고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고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놨잖아.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야. 내가요. 자, 지금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 그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기쁨했는 땅, 예? 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14절. 땅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8장 14절 시작. 여기는 애굽 땅이 나오잖아요. 그 애굽 땅, 그 애굽 땅, 과거에 지금, 지금도 저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첫째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혼돈하고 공하고 허감의 기쁨이 있는 땅을 바울사도가 또 해석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에 해석해서 딱 알으라고 기록한 것처럼, 애굽 땅도 또 해석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아, 그런데 지난 시간에 지금 두째 1장 2절에 만든 혼돈하고 공하고 허감이 기쁨이 있는 땅은 아담의 후손,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을 말하고, 예? 인간들의 특히 마음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첫날 빛은 그걸 숙제했대. 참 빛은 이제 빛을 또 만들었잖아. 땅이 혼돈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은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 그 빛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거는 어디에 빛이라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의 기쁨에 있는 땅에다가 빛이라고 지금 첫날 빛을 만든 거요. 근데 그거는 전날 빛은 또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바울사도가 해석해놨잖아. 4절로 몇 절까지요? 아니, 6절은 땅에 대한 말씀이고 혼돈하고 허감이 기쁨이 있는 땅은 우리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저주받은 인간들의 마음이다라고 그 6절에는 써놨어요. 근데 4절, 5절에는 빛에 대해서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숙제냈는데 첫날빛, 그러니까 첫날빛이 뭐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는 복음의 빛이라고 했잖아, 거기. 그래서 유대 땅에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나타나서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요. 야,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땅 아니야. 그런데 모세가 거기 가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인도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잖아요. 가나안은 뭘 말해? 가나안 땅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팔레스티이다 그렇게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는 천년 왕국을 알아야 되잖아. 그와 같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을 그거는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거요. 이해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민족으로 알아야 돼.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애굽 민족하고 두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 그런 가운데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은 크게 두 종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민족이 살고 있다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마냥 하나님 믿어야 될 예수님 믿어야 될 인간들. 이거 아니라요. 한국에도 있고 일본들도 있고 모든 민족이 있단 말이야. 백인종, 화인종, 흑인종 모두 속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는 인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종교나 믿고 안 믿고 그런 두 종류로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애굽 민족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자들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살고 있어. 두 종류가.